오늘은 완도군 고군면에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바닷가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양이든 남서양이든 어느 방향을 집을 지어도 바다 조망이 잘 보입니다.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마을과 떨어져 있습니다. 완도군 고군면은 강진 마량 쪽으로 차량으로 올 수가 있고요. 완도 읍쪽으로 차량으로 올 수가 있는 양방향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간혹 문의 오신 손님들께서 배를 타고 오시는 섬이냐고 문의가 오는데요. 완도는 거의 다리가 있어서 차량으로 모두 이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오시는 길에는 아름다운 완도 바다를 볼 수 있어야 이곳으로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잘 나오는 농막 하나 놓고 세컨 하우스로 지내시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완도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오늘의 완도군 고군면에 있는 바닷가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면적은 286평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도로도 해당 토지를 지적도상 도로가 모두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토지 안에 사진 속에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접한 토지라서 인근에 분묘가 있고 인근에 63m 정도의 축사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완도군 고군면은 강진군 마량면으로 차량으로 오는 길과 완도군청에서 오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길과 각각 차량으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고군면 소재지가 차량으로 7분 정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군면 소재지는 완도군청이 있는 읍 소재지 다음으로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근 바닷가 토지의 실거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닷가 토지 바로 정면 앞에 재작년 3월 달에 지목이 답은 18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인근의 지목이 전은 바다가 보이는 곳은 19만원, 바로 옆에는 이번 연도 3월 달에 17만원에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3만원, 2만원 이런 거는 중개업소에는 이런 가격이 없습니다. 진입로를 살펴보니 진입도로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서 연결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는 않겠습니다. 해당 토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3-4m 정도의 폭을 진입할 수 있는 폭이고요. 시멘트 포장 도로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100m만 가면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100m 정도면 아주 가까이 있는 거리입니다. 3-4m 정도에 되는 진입폭에서 바로 좌회전하면 해당 토지로 가는 2m 진입도로인데요. 2m 정도의 큰 차량도 들어갑니다. 1톤 트럭, 작은 차량, RV차 모두 다 진입 가능합니다. 들어가는 길목이나 들어가는 입구 모두 바다 조망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이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늘이 안개가 껴가지고 아름답지가 않았는데요. 완도바다 자체가 원래 너무 아름답습니다. 섬과 바다가 잘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로
좌회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2m 정도 되어 있지만 양쪽에 자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이 자풀을 걷어내면 진입폭은 더 훨씬 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토지 안에 블록 벽돌을 쌓아서 창고를 만들었는데요. 안에 창고에 잡다한 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인분한테 치워달라고 잠금 전까지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안에 쓰레기가 좀 가득 차 있죠. 블록 벽돌은 당연히 철거하고 깔끔하게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농막이나 나중에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주택을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비닐하우스는 낡거나 그러지 않고요. 바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토지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 상단쪽과 아래쪽이 약간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절토를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포크레인으로 흙을 위쪽에서 퍼온 흙을 아래로 돋아서 평탄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크레인 작업 일수는 하루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286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큰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하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토를 해야 되는 토지들이 있는데요. 그런 복토는 흙을 사서 와서 이동하는 비용까지 많이 들어가는데 절토를 해야 되는 토지라서 큰 비용도 안 들고요. 포크레인 비용 하루에 7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서 비용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하우스가 여러 동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하우스와 완도 새끼인 치페입니다. 완도의 특징상 전복을 많이 키우는데요. 지나가면 바다에 바로 인접한 것들은 다 치페 양식장입니다. 치페 양식장들이 냄새가 나거나 축사처럼 그러지 않고요.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완도 바다에 모두 인접한 것들은 다 치페 양식장이라서요. 혐오 시설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제가 토지를 중개 후에 제 손님한테 초대를 받아서 농막으로 놀러를 갔었는데요. 농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즘 나오는 농막들이 일반 개인적인 집들보다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건축 허가가 나는 토지이기 때문에 농막을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건축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마을 내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요. 전기 인입되어 있고요. 인터넷선도 연결하기는 큰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축 허가 내서 집도 지으면 바다 조망이 남향 쪽으로도 거실과 창을 내어서 바다가 보이고요. 북향, 남서향 모두 바다 조망이 되는 곳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완도 지역의 특징상 배산 임수입니다. 지금은 잡풀이 많이 자라서 묵전 상태인데요. 이것은 하루면 모두 평탄화가 가능합니다. 큰 비용이 안 들고 지적도 모양도 반듯하고 지적도상 도로도 접해 있고 진입로도 작지도 않고 괜찮은 토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라도 밑에 지방이다 보니 바다가 접한 토지들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간 사이를 시세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바다에 접한 토지들은 100만원, 150, 200 이렇게 높은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요. 완도군 고군면은 모두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은 완도군 고군면에 있는 바닷가 토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